군대 있으면서 행군도 하셨어요? 행군? 네. 행군 많이 했죠, 예전에. 저 행군 한 번도 안 했어요. 군대에서? 군대에 와서. 군대에 나온 거 맞아? 그니까 저는 파견 갔어요. 아, 너 파견 많이 다녔지? 한번 게임으로 가니까 그 이름이 뭐였지? ECTP 연습장교랑 친해졌어요. 그러니까 계속 원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거든. 네. 한번 가면 계속 가는 거다. 이게 그 프로그램 짜는 거야? 스타크래프트예요. 그러니까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. 게임으로 해가지고 제가 조종을 하면서 그거에 편제를 짜러 파견하는 거를 6번에 갔는데 그건 내가 갔었지. 네. 그걸 해놓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말이 되는 거, 테스트 말이 되는 거지 얘들이. 근데 되게 웃긴 게 보통 제가 가면 5.17 방공대들이 움직인 줄 알잖아요. 전 7 군단으로 움직였어요. 처음 온 사람한테는 좀 작은 걸 시키고 몇 번 온 사람들이 점점. 넌 군단장이었네? 제 지시를 받는 입장에 체스 말을 두는 사람이긴 한데. 그거는 비슷한 꿀파견이었나? 꿀파견이긴 한데 12시간 로테이션이에요. 그러니까 저는 오전 아침부터 12시간, 밤 12시간 또 돌리는 애 따로 있고. 약간 이런 식이에요. 그 7군단 화력 시범 행사 때 이란단을 같이 가잖아. 그때 솔직히 좀 꿀을 빨았어요. 너는 빨았어? 나는 왜냐면은 나는 천만 장비 전시 분야의 브리핑 요원이었고. 실제로 난 브리핑을 한 번도 안 했어. 난 다 쐈지. 네. 다 쏘고 5시 일어나야 돼. 새벽 5시 일어나서 가서 계속 맨날 연습하는 거야. 아, 진짜 힘들었네, 그때. 그때 막스도 되게 괜찮았고, 내 세탁기 설치하고 나서도 우리 좀 되게 복지가 그때 한 보름 있었나 거지? 무슨 보름 있어. 아니, 더 있었지. 두 달 있었어, 무슨 소리야. 아, 그거 국가회관 아니에요? 아니야. 이때도 그랬었어. 두 달이나 있었나, 그때? 이게 7군단에서 행하는 일종의 행사였던 거야. 그래서 우리가 보병, 뭐 헬기도 들어오고 우리 방공국 그 중에 하나 있는 거고 병과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그 합을 맞춰야 되는 거야. 이게 하루 이틀 안 되잖아. 거의 한 달 반을, 두 달을 있어서 그걸 한 거지. 실제 그 행사하는 날에는 이제 군인 말고 외부 사람들도 많이 오고 외국에서 그때 막 군 관련자도 막 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F-15K인가 전투기 와가지고 폭탄 그 날씨 괜찮으면 떠뜨리고 하고 그쪽에 아나운서 하는 사람이 뭐 어디를 파주십시오 막 다 쏘는 거라 막 그런 거를 했던 것 같은데. 맞아. 포병이 이렇게 쏘면은 떨어져서 빵 터지는 거야.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나운서야 그러면은 어디 공격하겠습니다 하면은 빵 터져야 되는 거야. 이 말이 맞아야 되는 거야. 그럼 그 시간 카운터를 다 재고 나는 몇 시 몇 초에 쏴야 되는 거고 여기 뭐 각 팀마다 다 그런 거지. 이 시나리오를 맞추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말 많은 포탄들이 들어갔을 거야. 나는 발칸 소대장이었으니까 발칸을 가지고 갔는데 발칸 알다시피 재밍이 많이 나. 따라락 걸려. 안 나가는 거야. 난리가 나. 근데 연습 상황에서 난리가 나는데 실제 상황에서 큰일 나는 거야. 그렇지. 근데 그 상황실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투스타부터 대령들이 한 20명 있고 난 쏘이야. 사람들이 뭘 툭툭툭 쳐. 야, 너 왜 안 쏴? 제 차례 아닙니다. 딱딱 딱 뭐야. 야, 너 지금 쏴야 되는 거 아니야? 제 차례 아닙니다. 이 얘기를 한 수십 번 하다가 그럼 나도 그 시간 딱 보고 하나, 둘, 셋! 그럼 우리 하사들, 군대장들이 딱 듣고서 따라 나가야 되는 거야. 그 합이 정말 잼이 안 났어요, 그래서? 잼이 한 번 났었어. 연습 때 났는데 군단장님 모시고 있을 때 난 거야. 포 두 개 가지고 갔거든. 하나는 나고 하나는 안 났었어. 잘 넘어가긴 했는데. 그때 나는 기억나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나름대로는 1탄 한다고 차 타고 나가는 쪽으로 때 PC방도 가고 원래는 가면 안 되는 건데 마침 그날 대장이 온 거지. 아, 우리가 밖에 나갔는데 마침 이렇게 거지. 주말이어서 주말. 별말 안 하고 그냥 별말 안 하고 넘어갔거든. 그냥 리허설 같은 거를 하면서 대대장들 다 소주 배가지고 군단장님이 뭐 어떤 조율을 했나 봐. 그때 내가 1호차 뒤에 타고 있었지. 그때 대대장님이 군단장 욕을 하는 거라. 군단장님 무슨 뭐 방공 알지도 못하면서 하늘에 쏘면은 그게 안 보이니까 그 타격이 이제 산이다. 거기 쏴야 되니까 각을 이제 각을 낮춰야 되는 거라. 그렇게 해서 사격을 하는데 한 번에 뭐 60발 뭐 최대 100발 쏘는데 툭 끝난다 야. 위력이 좀 약해 보인다. 막 300발 500발 쏠 수 없냐. 강해 보이게 진짜 기동 군단처럼 이렇게 쏴 이렇게 된 거지. 그게 이제 우리 방공 입장에서 작동 이렇게 내려가면은 장비에 무리가 가서 문제가 될 수 있다. 그래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나 봐. 근데 뭐라 말을 못 하고. 근데 그렇게 했어. 그렇게 했어. 그래서 그걸 했지. 그래서 포열 아니었어요? 어? 포열을 그 아, 앞으로 바꿨어요? 아예 바꿨어. 그러니까 원래는 같이 쏘는 거였거든. 두 포가 가다 이제 총열끼리 만나면 터진다고. 근데 그 아래에 보병애들이 있었어. 위험하잖아. 그래서 따르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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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바꾼 거였어. 별의별 방공사들 다 왔다. 대대장들 뭐냐 왔다 하면 중령 대령 원스타들이고
난 속인데 와가지고 나한테 뭐를 내가 뭘 알아. 근데 난 지금 지나고 나서도 그때 나는 사실상 그때 실제 브리핑 할 때는 천막 장비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단 말이야. 우리가 진짜 쏘는 거 뭐 분전차고 K9 자주포 이런 거 다 보잖아. 아 진짜 뭐 볼만하다 이거는 진짜 나는 아, 멋있긴 했어. 응, 그 F-15가 그게 비행기가 저 멀리서 탁 들어가면은 한참 뒤에 빠바바바바바 몇 초 있다가 빵 하잖아. 그게 이 기운이 팍 이게 느껴지는 거였고 그 발칸 사격 소리가 생각보다 진짜 엄청 크고 겁나 크지. 그렇게 많은 탱크가 나가는 거 우리가 어디서 그죠. 그리고 그게 진짜 다 쏘잖아 진짜 한번 다 쏘면 그게 지금 생각해도 되게 멋있고 멋있긴 했어 진짜. 다련장이라고? 그 포트리스에 멀탱 한 발이 아니라 뚜두두. 그리고 이게 터지잖아? 빛이 먼저 촥 와. 그 다음에 뒤늦게 부앙! 소리가 발칸도 별거 아닌 건 지금 이거 진짜 고막 삐 소리나. 그때 솔직히 난 되게 재밌었다 그 파괴. 아 거기 기갑부대가 주였거든? 거기가 터세가 와 너무 심한 거야. 아 진짜? 어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라는 사람이 거기 부대 소령이고 총기 아, 아나운서가 거기 부대 대령이고 뭐 모든 챙기는 사람들이 거기 부대 그 중위들이었던 거야. 파견 중에 뭐가 어떤 파견이 제일 힘들었냐고. 발칸 대공사. 그 왜 힘들어? 나는 내가 말하고 싶은 그거야. 국군의 날 그거 진짜 힘들었어. 처음에 갈 때는 설레하다가 갔다 와서 되게 욕했던 것 같은데. 엄청 힘들었어. 진짜 힘들었어. 그 24인용 텐트 있잖아. 거기서 생활을 한 거야. 두 달 정도 했지? 두세 달 했을 거예요 아마. 거기는 군단장 모시고 했던 행사고 여기 대통령 모시고 했던 행사잖아. 와 뒤져. 대통령 누구였죠?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. 아, 네, 네. 포스 짱이었어요 그때. 아니 리허설 같은 건데 국방부 장관도 보나? 안 와요. 안 와. 맞아 실제만 없어요. 아니 아니야 중간에 한번 왔었어요. 하루 종일 태양볕에 서 있는 게 하루 종일 서 있었잖아요. 새까만 진짜. 밥은 잘 나와. 밥 못 먹었지 우리. 아니 식사가 안 나온 적도 있었어. 아 진짜? 네, 우리 라면 사러 왔다고. 네, 좀... TV로 중계해주잖아. 네,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있을 거야. 네, 진짜 막 UDT 일어선 다 있나. 아, 네, 헬기 레벨 하고 막 위에서 떨어져. 잠수복 입고 저한테 걷고 막. 네 걷어요. 어. 진짜 걸어요. 전투기도 저음비행 네 다 보이게 처음에는 안 했지. 처음에는 저희만 걷는 사람 뭐 사람만 계셔가지고 나중에 장비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네. 와 우리 그래도 전차 대대라 다행이다. 이거 있잖아. 예, 뭐라고 하지? 네. 그거에서 다 걷잖아요. 거기 수십 번이 걷는데 저희는 그나마 다행히 차이파요. 우린 기동이니까 기동군단이니까. 근데 이것도 레토나가 네 대가 일자로 맞아서 이렇게 가야 돼. 아니 맞아요. 탱크도 운전병들이 되게 힘들겠네. 아니 굴 빨았어. 처음에 그 병사 하나가 너무 띠꺼워가지고 아니 얘가 뭐 하라고 하면 대답도 안 하는 거야.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한번 뭐라 했지? 부대 가고 싶냐? 너 행복한 벌어줘봐. 그 뒤로 말 잘 듣고. 아 내가 좀 성격이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. 뭐라고 할 일이 뭐가 있노? 나쁜 사람처럼 누군데 나쁜 사람 맞았지. 근데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있으면서. 생활도 너무 더럽고 너무 열악한 거. 똥 외롭잖아. 똥 쌀 데가 없어. 화장실 없다. 아 있지. 아니 화장실 거기 문 딱 여는 순간 똥 깜짝 놀란다. 와 이거는 상상. 일단 그 근처만 가도 냄새가 나. 거기를 나는 감히 시도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. 근데 시도했잖아요. 어쩔 수 없다. 똥이라도 어떻게 씻는 것도 그래. 씻어야 되잖아. 근데 그 샤워실도 24인용 텐트에다가 물만 나오게 하는 거야. 온수가 시간 타임이에요. 온수가 나오긴 했어? 나왔어요. 늦게 온 사람들은 온수를 못 썼어. 아, 물론 한여름이라 괜찮긴 했었어. 근데 행사는 10월 1일 날 할 거 아이가. 아 그래. 그거를 저거가 7월이나 이때는 갔을 거 아이가. 7월부터 갔겠네. 6월 말에서 7월 초에 갔을 거야. 저 그때 소유였거든요. 아 맞아. 근데 대리를 다른 건 아니라 그랬어요. 레토나에 타는 거는 다 대위 계급장을 달고 가는 건데 얘는 쏘인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경례를 받으면 아 저 쏘입니다 얘기도 안 하고 아직도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한 거는 거기서 한 건데 광화문이랑 갔었잖아요 전차 끌고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고요. 좀 찡하긴 했어. 이렇게 라인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쫙 서 있는데 막 사람들이 와 막 부딪혀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을 줄 몰랐어. 속간에 날도 사람들은 그런 거를 볼 일이 없으니까. 특히나 광화문에 탱크가 지나갈 일이 뭐가 있어요? 그러니까 그 행렬을 거의 1시간 그쵸, 거의 정도 한 거잖아. 네. 존나 불쌍한 게 내가 말했지 이제 1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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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그냥 차 타면서 감사합니다 퍼레이드였지.
아 근데 진짜 마지막 날은 아 정말 진짜? 너무 멋있었어. 내가 생각해도 그 전에 힘들었던 게 더 있어가지고 너희가 가 있을 때 이제 부대에서는 맨날 사람을 거덕인다고 사람 없다고 그랬던 것 같다.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몇 달 동안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까요? 아니요 근데 그거는 그 여의도랑 이렇게 가는 거는 5년에 한 번씩 아, 하는 대통령이 바뀔 때 그때만 하는 거였어요. 더 큰 거였어요. 맞아 맞아. 거기 세탁기는 세탁 어떻게 해? 세탁 어떻게 했지? 손빨래요. 진짜? 나중에 세탁기가 들어오면 처음에 다 그 그랬어? 네. 세탁은 기억이 안 난다. 근데 파견 나도 몇 번 갔는데 다 좋았거든? 근데 이거 화력시범과 이 국군의 날 두 개 빼고는 다 좋았어. 화력시범도 괜찮아? 아니는 괜찮아. 힘들었고